어제 밤사이 전국적인 폭우로 599명이 대피를 했고요. 이 가운데서 254명이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안부는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해서 이 3개 시도 20개 시군구에서 600명이 대피를 했고 이 가운데 254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특히 어제 많은 비가 내린 전남 지역에서는요, 이 도로 토사 유실과 파손이 10건, 주택 침수가 161건, 농경지 침수 275헥타르 등의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관련해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완전히 다 차버렸어. 막 농이 당해서 농이 따다니기는 처음이죠, 우리가. 마을회관도 저희 마당하고 똑같이 물이 차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자 하더라고요. 한 30분 순간에 이렇게 물이 지하수에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참. 지금까지 관측한 이래 최고값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비는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지난번 군산 지역에 내린 비가 200년에 한 번 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새벽까지 이 전남 등 남해안에서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도 200년에 한 번 빈도로 발생하는 그런 아주 강한 비였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만 약 4,500번의 번개가 쳤다.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거에 따라서 관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요,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남 22개 시군에서 약 4,500번의 낙뢰가 관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전남 지역에 친 낙뢰가 4,916번입니다. 그 91%에 달하는 낙뢰가 어제 하루에만 이례적으로 몰린 거죠. 이로 인해 기상관측 장비에 송신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고, 여수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정전이 발생해서 공장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낙뢰의 원인으로 높게 발달한 비구름대와 느린 이동속도를 지목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비구름대가 높게 발달하면 낙뢰가 동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대로 인해서 구름대의 속도까지 느려지니까 낙뢰의 빈도수가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얇고 긴 정체 전선이 중부에 걸치면서 지금 내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지금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그렇지만 퇴근길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관련해 서울시는 하천과 산책로 등의 출입을 자제하고 고압선 근처로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또 산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서도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목소리 듣고 오시죠. 포트홀 같은 거는 많이 생기니까 특히 뭐 비 올 때는 가급적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30mm가 넘어가면은 거의 와이퍼로 해도 안 보이거든요. 시계가 뭐 요새는 저 100mm까지 내린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로 침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지대 같은 데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